캐나다 환경부가 이번 주말 연휴에 상당한 겨울 폭풍이 예상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캐나다 환경부는 강수량은 목요일 늦게 비나 눈으로 시작하여 금요일 이른 시간에 많은 지역에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요일에는 온도가 급락하여 강우량이 있는 지역이 갑자기 얼어붙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급격하게 떨어지는 기온은 때때로 무거울 수 있는 눈과 함께 잠재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는 강한 바람을 동반합니다. 휴런 호수와 조지아만의 바람이 부는 지역에는 금요일 늦게부터 주말까지 눈보라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강력한 겨울 폭풍이 예상되지만 현재로서는 풍속, 강수 유형 및 양에 관한 세부 사항은 매우 불확실하며 해당 지역의 지역 예보 및 최신 경보를 모니터링하는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광범위한 유틸리티 중단 가능성이 있으며 여행 상황이 위험해질 수 있으므로 연휴 주말 동안 계획을 변경하는 것을 촉구했습니다. 금요일 밤부터 주말까지의 기온은 지금까지 시즌 중 가장 추울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안전 캐나다는 모든 사람이 비상계획을 세우고 식수, 음식, 의약품, 구급상자 및 손전등이 포함된 비상키트를 준비할 것을 권장합니다.